보세요. 그럼 이제 2년 보육하는 것까지 했잖아,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2년 보육의 예외, 예외입니다, 예외.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 그게 이제 우리 교재 356쪽에 보시면은 아래 2번에 보면은 보육기관, 거주기관의 특례하는 있죠, 그죠? 그 부분입니다. 특례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요게 예외 규정이다. 예외 규정. 알겠죠? 2년의 예외다. 이 말입니다. 예. 2년 보유나 2년 거주 예외 규정이다. 요게, 그게 보면은 한 대에서까지 나옵니다. 요걸 우리가 요렇게 정리를 하면 이래 됩니다. 예. 5년, 1년, 제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한 달이든 하루든, 그죠? 2년으로 간주해준다. 1년인데 2년으로 간주한다. 5년인데 2년으로 간주한다.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임대주택에 5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유했다는 것은 등기가 됐다는 것은 내 거잖아, 그죠? 내 거 되고 나서 그 기간이 2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2년 보유라, 거주라 하는 거는 내 거잖아, 내 거, 그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2년 보유했다는 말인데, 임대주택에 5년 살아도 내가 임차인이잖아. 그죠? 요건 내 거 아니죠? 근데 임대주택에 내가 5년 거주하다가, 오늘, 예를 들어서, 그죠? 오늘이 5월 3일이다. 5월 3일 날, 이 거주기간이 끝났습니다. 분양을 받았다. 임대기간이 지나고 나서 분양받고, 이걸 내가 언제 팔았느냐? 5월 6일 날 팔았다. 5월 한 7일 할까요? 그러면은, 내 거된 기간이 며칠이죠? 요거잖아. 분양받았으니까 이날 이제 등기했겠죠, 그죠? 요날 등기해서 요날 팔았습니다. 그럼 며칠 보유했죠? 예? 3일입니까? 3일날 분양하고 7일날 팔아서 며칠 보유한 거죠? 4일입니까? 3일입니까? 4일입니까? 3, 4, 5, 6, 7. 3일 날 요 분양 받고 요 날 팔았다. 며칠 보유한 거죠? 5일입니까? 5일입니까? 4일입니까? 3일입니까? 이게 이제 날짜 계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돈을 갖다가 만약 이날 빌리고 이날 갚았다. 며칠 빌린 거죠? 그렇잖아, 그죠? 하루 차이 나잖아.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날짜 계산하는 게 이제 요게 양편 빼기이랍니다. 양편 다 빼는 거는 3일이죠. 요게 이제 양편 빼기 계산이고. 그럼 양편 넣기. 요거 다 넣는 거. 그럼 5일이잖아, 그죠? 요거는 양편 넣기라 이랍니다. 요게 이제 한편 빼기랍니다. 한편 넣기라 하기도 하고, 한편 빼기라 하기도 하고. 뭐 말이 알겠죠? 그죠? 요쪽에 요쪽 빼는 겁니다. 그러면 4일이잖아.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은, 은행에서는 양편 빼기로 이자 줍니다. 내가 받을 때는. 요거 이자 없습니다. 예금하는 날도 이자 없고, 돈 찾는 날 이자 안 줍니다. 근데 은행 돈 빌리죠? 돈 빌리면은 이날도 이자 받습니다. 은행에서. 돈 갚는 날도 이자 받습니다. 양편 넣기로 받습니다. 이런 계산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잖아, 그죠? 뭐 조금 우리가 뭐 아침, 기분 좋은 아침인데 조금 그거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3일장 지내잖아. 3일장은 양편 넣기입니까? 양편 빼기입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언제 지내죠? 내일 모레 지내는 게 3일장이잖아. 양편 넣기입니다. 그죠? 그게 3일장이잖아. 오늘 지나면 내일 모레잖아, 그죠? 그, 이런 게 우리 굉장히 많아요. 젊은 애들 보면은 뭐, 만남 100일 이런 게 하잖아. 100일 기념 뭐 이런 거죠. 이런 건 전부 다 한편 빼기입니다. 보통 보면은.
제사 지낸 건 한편 넣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1년 후에 제사잖아, 그죠? 오늘 예를 들어서 2월 8일입니다, 그죠? 내년 제사날이 언제죠? 2월 7일입니까? 8일입니까?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날 이제 첫 시간이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2월 8일, 이제 0시래죠. 0시, 밤, 그죠? 예, 그래 됩니다. 아무튼 이건데, 자, 제가 그냥 뭐, 이거는 여담을 얘기한 거고, 요 기간은 하여튼 3일이나 4일, 5일이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5년 살았잖아. 살았으면은 이 기간을 이래 해서 2년 보유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2년 보유한 걸로. 그럼, 요런 집은 내가 임대주택에 5년 살았으면은 오늘 내가 분양받고 내일 팔아도 2년 보유한 겁니다. 비과세됩니다. 이걸 우리는 재테크 수단을 많이 활용합니다. 임대주택이 있다 분양받잖아. 바로 팔면 됩니다. 그럼 비과세입니다. 알겠죠? 아, 그래서 요게 5년이다. 그죠? 요 5년이라는 거는 5년 살아야 된다. 그죠? 그 집에 5년 내가 살아야 됩니다. 무슨 주택에? 임대주택. 아, 5년 살았을 때 요거는 2년 보유로 간주해 준다. 아, 이거 알았다. 뭐 알겠죠, 그죠? 요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그죠?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별로 필요 없는 건데 뭐 법이 또 개정되었으니까 이런 겁니다. 보세요. 내가 집에 살았는데 우리 마당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버렸어. 도로. 우리 마당으로 도로가 나면서 집이 요리에 수용되어 버렸습니다. 차가 다니죠. 시끄럽다, 그죠? 이사 갑니다. 요 수용된 날로부터 5년 내에만 팔마 됩니다. 5년 내. 요거는 2년 보유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무조건. 요거는 뭐 5년 필요 없잖아. 그죠? 2년 내에 팔마 되는데 아무튼 이게 뭐 법에 이렇게 개정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우리 기억하세요. 요거는 5년 내 양도. 우리 법에 이렇게 돼서 5년 내 양도다. 그죠? 무슨 주택? 요거는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아있는 집이다. 우리는 이거 잔존주택이다. 이렇게. 남아있는 주택, 우리 잔존주택이다. 알았죠? 그 주택의 일부가 수용됐다. 알겠죠? 그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아있는 집은 수용된 날로부터 5년 내에만 팔마 된다. 알겠죠? 아, 요게 5년이다. 그죠? 그 다음 요거는 뭐냐? 1년만 살았으면은, 1년만, 이 집에 1년만 내가 살았으면은, 2년 보유한 걸로 간주해준다. 1년만 살았으면은, 알겠죠? 1년만 거주했으면은, 2년 보유한 걸로 본답니다. 1년만 살면 된다. 그죠? 여기에는 1년만 거주하면 된다. 그럼 요거는 2년 보유한 걸로 간주한다. 또는 뭐 2년 거주한 걸로 본다. 이 말이죠. 그죠? 어딨냐? 학교, 취학, 고등학교 이상, 고등 이상입니다. 고등 이상. 그리고 근무상 형편, 몸이 아파서 요양 떠나는 거,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이사 가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대체주택. 아, 요런 경우는 1년만 거주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 세종시에 살고 있다. 살다가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죠? 저기, 부산에 부산대학교 입학했다. 알겠죠? 그래서 세종시 집을 팔고 부산으로 이사 갑니다. 이래 이사. 이사 갈 때 요 집 세종시 집에 1년만 살았으면은 2년 보유한 걸로 보고 비과세 해 주겠답니다. 1년만 살았으면. 알겠죠? 마찬가지도 그죠? 세종에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죠? 부산으로 발령났다. 이게 근무상 형편 발령났습니다. 그래서 세종에 있는 집을 팔고 세대가 이사를 갑니다. 요 집에 1년만 살았으면은 비과세 주겠다. 이해되죠? 그죠? 이런 내용이고. 요양. 마찬가지다. 그죠? 뭐 몸에 아파서 부산에 요양 갑니다. 집 팔고 간다. 그죠? 요 집 1년만 살았으면 되고. 이거는 뭐 말씀하셔도 알겠죠, 그죠? 학교 아이들 학교 폭력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
요게 뭐냐, 요걸 좀 내용 다릅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집에 살았는데 요 집이 재개발됩니다. 재개발. 재개발. 나와야 되잖아. 그죠? 집이 철거되니까 나와서 집을 하나 샀다. 요 집을 샀다. 요 집 대신에 샀다. 요걸 우리가 대체주택. 알겠죠? 요 집 대신에 산 집 하나. 대체주택. 그 이제 요 집에 살았죠. 그죠? 살다가 이 재개발이 완성됨으로써, 이게 이제 완성되었다. 요 집 팔고 또 들어갑니다. 요 집 팔고 들어간다. 알겠죠? 이때 요 집에 1년만 거주했으면은, 요 집에 1년만 살았으면은 2년 보유한 걸 보고 요거 과세 안 하겠답니다. 알겠죠? 그 다시 이제 입주하러 갈 때 요 집에 1년만 살았으면은 2년 보유로 간주해 준다. 요게 대체주택.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죠?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제한이 없다. 이민 가는 경우입니다. 이민. 요거는 이민 이주,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이민 가는 경우. 이민 가는 경우는 뭐 한 달 살고 가든 두 달 살고 가든 이거는 무조건 비과세 주겠답니다. 이민 가는 경우. 또 하나는 이민은 안 가더라도 1년 이상 외국에 가는 경우죠. 국외 체류, 뭐 학교라든지, 그죠? 학교 관계라든지, 뭐 다른 일 때문에, 그죠? 뭐 사업 관계라든지, 외국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뭐 1년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집을 팔고 이사 갑니다. 팔고. 팔 때, 그때도 제한이 없다. 한 달을 살았던, 두 달을 살았던, 요 비과세 주겠다. 알겠죠? 또 집이, 요런 이제 아까 요런 집이 있잖아. 그죠? 여기 우리 도로가 나면서 집이 들어가 버렸다. 몽땅 들어갔다. 뭐가 됐죠? 수용. 이런 경우. 요런 경우와 같이 요런 불가피한 경우는 보유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알겠죠? 요 세 가지 무제한 요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죠. 요런 경우는 이민을 가거나 요거는 집을 만약에 못 파고 나갔다. 요걸 이민 떠나고 나서 2년 내에만 팔면 됩니다. 이미 그 전에 못 팔았어도 2년 내에만 팔면 요거 과세 안 하겠답니다. 요거 2년 보유 간주하고 비과세득 주겠답니다. 예, 알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2년 보유 예외하거든랑 5년, 1년 무제한 요래 딱 기억하면은 그죠? 예, 이해하기가, 기억하기 좀 쉽잖아. 그죠? 우리 법에 보면은 이제 이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디 있나 이라면은 357페이지. 그 357페이지 위에 박스 있죠? 큰 박스. 그죠? 357에 357페이지 위에 박스 있죠? 그 박스 내용이 이겁니다. 알겠죠? 예, 그 박스에 있는 내용들이 이건데, 그걸 제가 간추린 겁니다. 알겠죠? 간추려서 이제 여기 5년, 1년, 무제한을 간추려 놨으니까, 요래 정리하는 게 낫죠. 요래 정리하고 요 내용들이 거기 쭉 나오죠. 그죠? 그게 쭉 설명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잖아. 그죠? 예, 요 내용이 거기다. 그죠? 요렇게 간추린 거죠. 그리고 요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2년 보유의 예외 규정이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요 경우라 하더라도 2년으로 간주해 주겠다. 그죠? 예외다. 알았죠? 그죠? 그럼 이제 1세대, 1주택, 2년 가는 걸 알겠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집 1주택만 비과세잖아. 그죠? 비과세 주는데, 집이 두 채 있다. 그죠? 집이 두 채도 요걸 특별한 경우에는 요걸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집이 두 채인데 집이 2주택이면 과세되죠. 그죠? 과세되는데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언제? 요거는 특별한 경우다. 특별한 경우. 그죠? 요게 특례 요겁니다. 2주택인데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그죠? 그게 359쪽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59쪽에, 거기 보면은 가운데, 그죠? 예, 아래 보면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하는 게 있잖아. 그죠? 요게 바로 특례 규정이다. 요 부분은 집이 두 채인데, 집이 두 채입니다. 그죠?
두 채인데 한 채로 간주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요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 보세요. 요 좀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그죠? 자, 요 부분. 그럼 이제 2주택에 대한 요거다, 요거 내용. 지금부터. 요거요. 자, 1번. 우리 책, 요거는 책 순서대로 해 드릴게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일시적 2주택 돼 있잖아. 그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일시적 2주택이다. 요게 언제냐? 거주 이전. 이사 갈 때. 아, 이사 갈 때 이 말. 알겠죠? 거주 이전, 이사 갈 때다. 내가 여기에 세종시에 내가 살고 있다. 그죠? 요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갈라 합니다. 요 집 팔고 서울로 나는 이사를 가고 싶은데 요 집 팔고 이사 갑니다. 그죠? 근데 이 집을 팔기 전에 애 학교 때문에 먼저 서울에 집을 먼저 얻었다. 샀다 이 말이죠. 그죠? 요 집을 팔기 전에 요 집을 먼저 사버렸습니다. 그럼 내 앞으로 집이 두 채잖아. 요걸 우리는 거주 이전 일시적 2주택이라 한다. 이런 경우. 그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집이 두 채 돼 있잖아. 내 앞으로. 그죠? 그 요 집은 기존에 살던 집 있죠? 요 집은 새로 취득한 주택. 요 취득하고 나서 요 집은 3년 내에 팔마 됩니다. 알겠죠? 3년. 3년 내에만 양도하면은 요거는 1주택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 집 한 채로 간주해 준다. 1주택으로 간주. 알았죠? 요건 1주택으로 간주한다. 그 간주한다는 거는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죠? 예. 과세 안 하겠답니다. 알았죠? 집 한 채니까. 요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라 그랬습니다. 알았죠? 3년 내에.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요거 하나만 더 조심할 거는 요 집을 요 집 내가 세종시 집이 있습니다. 그죠? 요 집 사는 날로부터 요 집은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이사 가더라도 1년 후에. 여기에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1년 후에. 그 1년 내에 사면은 요거는 투기로 보겠다. 이 말이죠. 법에서는. 그죠? 요거는 1년 후에 사야 되고 1년 후에. 요 집 사는 날로부터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새로 이사 갈 때 사야 되고 요 집을 사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만 팔면은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비과세 주겠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1주택, 예, 일시적 2주택이라 하는 건데 요 우리가 이사를 간다. 그죠? 이사를 간다 하는 거는 그러면 세종시에 여기 만약 나성동에 살다가 그 다른 동네로 가거나 나성동에서 나성동으로 가면 안 되느냐?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그 옆집을 가도 관계 없습니다. 거리 제한 없습니다. 꼭 서울 가는 게 아니고. 알겠죠? 세종시 안에서 해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고 아무튼 이사 간다 하는 겁니다. 거주 이전. 응? 그럼 요거 요게 3년 내에 팔마 되죠. 근데 요게 우리 법 규정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원래 법 취지는 필요 이제 이사 갈 때 이게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여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그랬는데 실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재테크 수당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기본은 요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뭐 샀다가 또 팔기도 하고 3년 팔면 비과세잖아. 그죠? 요런 경우. 아, 요게 일시적 2주택이다. 알았죠? 그죠? 여기 이제 기본이 살아야 되죠. 그죠? 요즘에 내가 내 원래 1주택이래야 되잖아. 어디 가서 삽니까? 그러면 내 집인데. 내 요 살아야 되죠. 그죠? 요 집은 알겠죠? 팔 때 꼭 여기 거주 안 해도 되잖아. 세종시는 살아야 되지만 다른 지역은 뭐죠? 보유하고 있으니까 임대해도 관계 없잖아. 그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보험하고 있으면 되죠. 그죠? 예. 해당했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3년 내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요 경우가 요게 이제 3년이 됩니다. 그죠? 요건데 여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5년짜리가 있죠. 5년 내에 팔아도 비과세 주겠답니다. 기간이 좀 길어지죠. 그죠? 요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세종에서 하니까 뭐 금방 이해될 겁니다. 저기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서 세종시 이제 이렇게 이제 그죠? 종합청사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 이야기죠. 그죠? 서울에서 이래 반려견이 났다. 그죠? 그러면 서울 집을 팔고 이래 이사를 와야 되는데 서울 집을 그러면 못 파니까 요거는 5년 내에 팔아도 된답니다. 5년 내. 그 이제 서울 다른 지역에서 요 세종시로 이사 오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요런 이제 정부 총합청사에 있는 요런 시 이사 오는 경우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기 자산관리공사. 요런 자산관리공사, 왜 공매한 데 있죠? 그죠? 요런 등. 즉 말해서 우리 정부 청사라든가, 그죠? 요런 말하면 공사 등이 등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예, 이사 갈 때 그 발령 났다. 그죠? 요 자산관리공사가 서울에서 한 3년 된 것 같네요. 3년쯤 됐습니다. 저 부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부산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왔거든요. 정식 직원들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 이사 올 때 서울서 내려왔거든요. 그럼 서울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서울 집을 팔고 요 집을 이제 샀는데 요 집은 5년 내에 팔마 되죠. 서울 집을. 알겠죠? 예, 그게 요 말입니다. 자산관리공사. 그니 정부기관이나 요런 공사기관이 공사기관을 직원, 요게 이제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말하면 일반인들이 아니고 요런 직원들은 원래 이제 살던 집 요거 팔 때는 금방 못 파니까 기간을 좀 연장해 준 겁니다. 예, 3년에서 5년으로. 알겠죠? 아, 요런 게 5년이구나. 알았죠? 예, 요게 일시적 2주택이다. 예, 요거, 됐죠? 그죠? 자, 두 번째, 우리 책 규정 보세요.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번에는, 300, 그, 이제, 쭉, 뭐, 다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드러났습니다. 그죠? 예, 그건 시간 나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361쪽에, 두 번째, 상속으로 집이 주택, 2주택 됐다. 두 번째, 그죠?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다. 즉 내가 살던 집이 있었고 아버님 부모님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상속받았다. 그죠? 그래서 내 앞으로 집이 두 채가 됐다. 상속받았잖아. 그죠? 집이 두 채 됐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자 보세요. 이 집을 먼저 파는 경우하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파는 경우가 다릅니다. 우리 법이 개정되면서 이 집을 먼저 파는 경우와 이 집을 먼저 파는 경우는 우리 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요 내가 살던 집이 있죠. 그죠? 요 집을 먼저 팔면은 기존에 살던 집을 먼저 팔면은 이 경우는 집 한 채 있는 걸로 봐준다. 즉 비과세 해주겠답니다. 그런데 이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은, 이 집을 먼저 팔면은, 이거는 2주택으로 보겠답니다. 그 2주택으로 본다는 건 뭐 한다? 과세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살던 집은 비과세. 요 집을 먼저 팔면은 과세한다. 알겠죠? 요게 상속받은 주택. 요게 이제 법이 바뀌었죠. 그죠? 오래됐습니다. 2002년까지는 상속받은 집은 무조건 비과세 줬습니다. 비과세. 상속받은 이걸 비과세 주다가 요걸 법을 개정하면서 2003년도부터는 상속받은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거든요. 요때. 그래서 요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요걸 먼저 양도하면 과세한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특례. 특례는 이제 요걸 먼저 한다면은 특례 기준 인정해 주겠다.
요거는 인정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결국 2주택으로 보겠다는 말이고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우리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험에는 요게 자주 나옵니다. 1번하고 2번. 알겠죠? 일시적 2주택하고 상속주택. 요게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요거 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살던 집이 있죠. 그죠? 기존에 살던 집을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집이 있죠. 그죠? 기존 주택이다. 요걸 또 다른 말로 종전주택이다. 또는 다른 말로 일반 주택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기존 주택, 종전 주택, 일반 주택이다 이래 표현합니다. 이미 살던 집 있죠? 기존 주택, 종전 주택, 일반 주택 이런 표현합니다. 예, 같은 말이다. 그죠? 여기까지. 알았죠? 그죠? 예. 그 아래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필요 없습니다. 예, 그거는 2002년 그 전에 이제 규정이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2002년까지는 비과세를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상속을 받았는데, 두 채를 상속 받았다. 한 채만 비과세 줬습니다. 한 채만. 3주택, 아버지가 살던 집이 집이 세 채다. 3주택을 내가 상속 받아도 요 중에 집 한 채만 비과세 줬거든요. 한 채만. 그 한 채만 비과세 주는데 요 한 채를 어느 걸로 해 줄겠냐 요거죠. 그죠? 한 채를 그 규정이 이제 제일 아래 보세요. 제일 아래 보면은 1번 기억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보유했던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이래 나오잖아. 그 없으면은 그 집에 살았던 기간 지금은 이제 이게 모두 못 해버리죠. 과세되니까 이 규정 자체 필요 없죠.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필요 없는 규정입니다. 알았죠? 뒤로 갑니다. 자, 362쪽에 거기 보면은 하나, 거기 하나 뭐 예의가 하나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공동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자, 이거는 이제 별개인데 그 이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은 이거 그냥 별도로 보세요. 거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런 집안채 있죠. 그죠? 집을 하나, 집이 하나 있는데 갑, 을, 병이 이걸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이 집을 사면서 이 사람은 50% 투자를 했고 을은 30% 투자했고 병은 20% 투자했다.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갑을 병이. 알겠죠? 요 집을 세 사람이 공동으로 샀다. 공동 투자를 샀는데 요 지분 비율이 이렇다. 요런 경우에 요 집은 누구 집일까요? 세 사람이 공동으로 샀잖아. 그죠? 요 집 누구 집일까요? 예? 누구 집? 예? 각자 1주택입니다. 우리 법의 사람. 이 사람도 집 한 채, 이 사람도 집 한 채, 이 사람은 집 한 채를 보겠답니다. 알겠죠? 이거는 각각 1주택. 그래서 각각 1주택으로 간주하겠답니다. 그래, 절대 이래 사지 마세요. 그, 이래 사고 또 자기 집이 있으면 2주택자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 이래 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각 집 한 채지만은 이 사람도 집 한 채 따로 보겠답니다. 우리 법에서는. 알겠죠? 세법에서 보는 겁니다. 각각 1주택입니다.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공유가 형제간끼리, 형제간끼리 이 공유가 말하면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어. 갑, 을, 병이 그죠? 갑, 을, 병이 말하면은 형이고 이 사람 형 여기는 뭐 동생 그죠? 이렇게 동생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다 그죠? 상속을 받아서 형제끼리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 형제끼리 공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한 사람 집으로 봅니다. 알겠죠? 그 상속으로 공유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한 사람 집으로 본다. 요 경우에는 한 사람 집으로 봅니다. 한 사람. 알겠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을 형제간끼리 공유하고 있으면은 누구 한 사람 집으로 봅니다. 알겠죠? 집을 보니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 지분이 제일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알겠죠? 그 상속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상속받은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없다, 그죠? 똑같다. 똑같으면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같이 살았던 거주자 아들. 한 집에 같이 살았던 아들. 이 거주자만이 없다. 없으면은 나이 순서입니다. 연장자. 요런 순서로 한 사람 집으로 보겠답니다. 예? 이해되죠? 그죠? 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면은 한 사람 집으로 봅니다. 알겠죠? 그 한 사람이 상속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없으면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같이 살았던 아들, 그 아들이 없으면은 나이 순서, 연장자 순서다. 요래 보고, 요거는 별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남끼리 그죠? 공동 동업으로 집을 하나 샀다. 각자 1주택입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그죠? 요거. 거기 우리 책에 나오는 요 내용입니다. 예, 같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예. 상속이 마찬가지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 그죠? 여기에 이제 어른들이 있죠? 그죠? 예. 이제 뭐, 이 사람 입장만 쉬우면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상속인 이 사람들이잖아. 그죠? 상속인. 자식이 없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이순이. 같이 했을 경우에는 지분이 제일 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지분이 제일 큰 사람은 배우자잖아. 엄마잖아. 그죠? 엄마인데,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고 없습니다. 없으면은 자식들이잖아. 자식들인데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아들. 없으면 나이 순서. 그 누가 한 사람 있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요런 순서라. 그래, 이제 큰 아들은 집한테 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나머지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예. 예, 그래, 이제, 그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사람 집이고, 이 사람은 자기 집을 가 있는 사람이라 보는 거잖아.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무주택자잖아. 그죠? 자기 집이 없으면, 그죠? 예. 예, 됐습니까? 예, 다음, 자, 볼게요. 그 다음에 362쪽에 3번, 가운데 3번 한번 보세요.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이다. 그게 뭐냐? 동거봉양. 그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삽니다. 동거봉양. 내가 이래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내 집이 있는데 부모님하고 따로 살다가 요래 따로 살았는데 부모님 연세가 연료해서 이제 모시고 같이 사는 거죠. 합쳤다, 그죠? 이게 동거봉양. 알겠죠? 한 집에 같이 삽니다. 그럼 한 집에 같이 삽니다. 그러면 내 앞으로 이제 주민등록이 같이 옮겨졌으니까 내 앞으로 집이 두 채가 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집이 두 채.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요 경우는 이 집이나 이 집이나 관계없이 둘 중에 하나를 팔마 되는데 요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 둘 중에 한 채. 알겠죠? 어느 집이나 관계없습니다. 둘 중에 한 채를 몇 년 내에 팔마 되느냐? 그게 몇 년 되어 있죠? 5년 되어 있죠? 그거 이제 개정되었습니다. 10년. 10년. 요게 지난달에 개정된 겁니다. 알겠죠? 예, 요 부분을 제가 몇 군데 개정된 부분 앞으로 그거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10년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1월 19일 날 개정되었으니까. 예, 한 채를 요거는 10년, 원래는 5년인데 연장해 줍니다. 10년 내에만 팔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그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는 거는 뭐 해 줬단 말이죠? 비과세 해 주겠다. 알았죠? 그럼 이때는 두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알겠죠? 요거는 10년 내에 팔면은 합친 날로부터 요거 합친 날로부터입니다. 알겠죠? 10년 내 양도
합한 날, 합친 날부터 10년 내에 팔면은 1주택으로 간주해준다. 요게 동거봉양. 이 부모 나이가 있는데 60세입니다. 알겠죠? 그 만약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죠? 아버지는 80세고 엄마는 50세다. 그럼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응? 요거는 앤드냐 또느냐 이 말이잖아. 그죠? 둘 다 해당되느냐, 둘 중 하나냐 이겁니다. 오아입니다. 오아. 둘 중 하나. 그 이제 앤드냐 오아냐 나오면 처음 대부분 요겁니다. 오아. 둘 중에 하나. 예? 이런 경우다. 알았죠? 요게 동거봉양. 다음. 네 번째 보면은 혼인 나왔죠. 그죠? 혼인. 혼인주택이다. 결혼합니다. 그죠? 혼인. 신랑이 결혼하면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죠? 신부가 시집 오면서 자기 명의로 집을 한 채 가져왔습니다. 신부가. 그래서 결혼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이제 1세대가 몇 주택 됐죠? 2주택 됐잖아. 그죠? 1세대가 2주택이다. 그렇죠? 집을 하나 가져왔다. 이 경우죠. 그죠? 이거는 5년입니다. 알겠죠? 혼인한 날로부터, 혼인했죠? 그죠? 혼인한 날로부터, 요거는 5년 내에 양도하면은, 5년 내에만 팔면은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요게 둘 다 5년에다 이게 이제 10년을 바뀌고 요거는 5년 그대로 남아있고, 결혼하면은 요거 5년 내에 팔면 됩니다. 5년 내에만 팔면은 요거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동거봉양은 10년. 알았죠? 예, 다음에 5번. 5번은 문화재. 이거는 원래 2주택자입니다. 원래 집이 두 채죠. 원래 집이 두 채인데, 원래. 그럼 이 사람은 비가치 못 받잖아. 그죠? 예, 그런데 요 집이 문화재 되어버린 문화재. 요게 문화재로 지정됐다. 정부에서, 이 뭐 고가주택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고옥,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아주 오래돼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다 해서 정부에서 문화재로 지정했다. 이 집 못 팔겠죠? 이거 못 팝니다. 그죠? 그럼 요 집을 팔면은 집 한 채로 간주해주기도 당연하잖아. 그죠? 요 집을 팔면은 요 집은 집 한 채로 간주해준다.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거는 비과세 주겠답니다. 그죠? 비과세 주겠다. 알겠죠? 그죠? 요거는 문화재로 지정됐다. 나머지 집은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요게 문화재 주택. 그리고 뭐죠? 6번은 농어지 주택이네. 그죠? 요거. 여섯 번째는 시골에 농촌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내가 여기에 말하면은 세종시에 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시골에 있죠. 시골에 집이 하나 있답니다. 농촌 지역에, 예, 집이 하나 있으면 2주택이잖아. 그죠? 집이 두 채죠. 그런데 이 경우에 요 농촌 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요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요 집을 팔면은 1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요게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요건, 무슨 요건이냐? 첫째, 상속을 받은 경우다. 아버지 살아있, 그죠? 그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농촌에 살다가, 농촌에서 이사 나왔다. 이사. 농촌을 떠났다. 그죠? 농촌에 살다가 이사 나온다. 이농주택을 합니다. 또 하나는 농촌에 살다. 그죠? 농촌에 살기 위해서 들어간다. 들어가는 걸 뭐라 하죠? 귀농. 알죠? 귀농주택.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죠? 이런 경우로서 시골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것도 혜택 주겠다 이겁니다. 요 집은 돌아가신 분 아버지,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그 집에 5년 살았으면 됩니다. 5년 거주. 돌아가기 전까지 5년 거주했으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이농주택이라고 그랬죠. 이농인이 떠난 사람이 내가 살다가 떠나왔던 거죠. 아무튼 거기에 집사람이 떠나왔던 이농인이 그 집에 5년 살았으면 된다. 그 집에 5년 살았어야 된다. 그죠? 기농주택은 요게 이제 기농, 우리가 작년까지는 연고지가 있었습니다. 연고지. 그 연고지 기능이 이제 삭제되어 버렸죠. 연고지. 연고지는 본적지. 과거에 5년 이상 살았던 연고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기농주택이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은 기농했으니까 농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농지. 기농했으니까 뭐 농지 있어야 되잖아요. 300평 이상. 요걸 우리가 제곱미터로 하면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00제곱미터라는 거는 300평 이상. 알았죠?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기농주택의 대지, 마당. 마당은 200평 이하라 해야 된다. 200평 이하. 알았죠? 200평 이하. 660제곱미터. 요걸 평으로 하면은 200평. 200평 이하. 마당은 200평이 넘으면은, 이거는 말하면은 200평 넘고 하면 이거는 이제 투기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투기. 마당 200평 이상 걸 필요 없잖아. 그죠? 시골 마당인데. 요런 조건을 조건인 경우에 요 집을 팔면은 2주택이지만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비과세 주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비과세. 요게 1주택 간주, 기 농어촌 주택이다. 자, 요 하나 보세요. 요 잠깐 보세요. 요 집하고 요 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무슨 차이냐? 요 위에 두 집하고 요거하고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은 요 집들은 원래 있던 집이잖아. 그죠? 아버지가 살던 집, 이농인이 살던 집이잖아. 내 집이잖아. 원래. 그죠?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인데 요 집은 이번에 샀는 집이잖아. 기농하러 가면서 새로 샀잖아. 요 집. 그죠? 요거는 새로 샀잖아. 요번에. 그렇죠? 그 차이점이죠. 그죠? 요거는 원래 있던 집이고 요거는 새로 샀는 집이잖아. 요 집은 잘 보세요. 요 집은, 요 집인 경우는 요거 팔 때 5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요거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팔아야 비과세 주겠답니다. 5년. 알았죠? 요거는 기농주택만 5년. 이건 아닙니다. 요거, 요 집은 5년 내에 팔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는 요렇게, 요래 보세요. 아까 5년 했잖아. 그죠? 5년. 여기다가 집을 예쁘죠. 그죠? 아, 5년 내에 판다. 무슨 주택? 기농주택. 어. 기농주택인 경우, 그죠? 요렇게 딱 열어놓으면 같이 기억하면은, 아, 5년 가는 거는 세종시나 자산관리공사 하나 더 있다. 그죠? 기농주택인 경우에 일반주택을 몇 년 뒤에 판다. 요거는 몇 년 내에? 5년 내에 팔면 된다. 요 집. 아니, 새로 샀으니까. 알았죠? 그죠? 여기죠? 아, 하나 더 있다.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거의 다 뭐, 그죠?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그죠? 뭐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한테 뭐 특별한 혜택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 말하면 어떤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지, 뭐 우리한테 뭐 혜택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하는 게 요거 잘 활용하면 되잖아. 그죠? 요걸 많이 활용하죠. 실무에서도 그렇고, 다른 거는 활용할 만한 게 없습니다. 법규정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뭐 그죠?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알겠죠?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아, 7번 또 하나 나와 있네요. 그죠? 수도권 밖에, 그 수도권 밖에, 예, 그거 보면은 2주택이다.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법에는 뭐 요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가면은 그 실무 책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그거 보면은 사례,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실무에서는 그게 좀 필요하죠. 그죠? 자, 7번 보세요. 여기 뭐냐? 지방주택. 지방주택이라는 거는 수도권 외의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이라는 거는 서울, 경기도, 인천 외 지역을 우리가 수도권 밖이라 합니다. 수도권 하면 다시 알죠? 서울, 경기도, 인천 쪽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수도권이다 이러죠. 그죠? 그거 외에 있는 주택을 우리가 지방주택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 말하는 요 지방이라는 거는 시골이 말이 아니고 서울 밑에 있는 거는 다 지방으로 봐버립니다. 그 밑에 있으니까 뭐 그죠? 여기 대전이나 세종이나 부산이나 대구도 다 이 지방으로 봐버립니다. 알겠죠? 그런 뜻이지 시골 있는 집이란 말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주택이 있다. 그죠? 내가 세종시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죠? 요 저기 부산에다가 집을 하나 사게 됐다. 집을 샀다. 그러면 내 앞으로 집이 두 채잖아. 그죠? 요 지방 부산에 있는 집을 샀는데 왜 샀느냐? 이유가 실제 필요해서 샀다. 투기 목적이 아니고 실제 필요해서 샀다. 요거 실수요 목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요를 하면은 요런 겁니다. 요거. 아, 아까 요 지워버렸네. 그거 해서 요거. 요 실수요라는 게 바로 요런 거. 취약 학교. 근무상 형편. 몸이 아파서 요양간, 요런 거, 등등. 요건 우리가 실수요라 하거든요. 취약, 근무상 형편, 요양, 요 실수요 목적. 알았죠? 아, 이런 취약 때문에 집을 하나 샀다. 아들이 부산대학교 입학했다. 집을 하나 샀다. 남편이 부산에 발령받았다. 집을 하나 샀다. 근무한, 요양 때문에 집을 하나 샀다. 이겁니다. 샀을 때, 자, 이거는 보세요. 요 집을 팔아야 됩니다. 세종시 집을. 집을 파는데 언제 파느냐? 실수요 목적 있잖아. 그죠? 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팔면 된다. 팔면은 요거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그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그 목적이 해소됐잖아. 그죠? 해소됐다는 거는 취약을 학교에 입학했다가 졸업했거나 그게 해소. 근무를 하다가 또 다른 데 발령 받았거나 요양 갔다가 몸이 완쾌되었거나 그죠? 그게 해소입니다. 그날로부터 3년 내에 팔면은 과세 안 하겠다.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가만히 보세요. 이 집을 파는 게 아니고 이 집을 파는 겁니다. 결국은 이사 가는 것 같잖아. 그죠? 세종시 집을 팔 때 비과세 준단 말이지. 이 집을 팔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 우리한테. 그죠? 그런 혜택이 아닙니다. 요 집을 팔면 결국은 이 집 팔고 간다 이 말이지. 뭐. 그죠? 그게 별로 혜택이 없죠. 혜택이 아닙니다. 잘 봐야 될 거는 어느 집을 파는지를 잘 보세요. 전부 보면은 다 기존에 살던 집을 파는 거잖아. 내가 기존에 살던 집. 그죠? 기존 이사 가야 됩니다. 결국은 그죠? 기존에 살던 집을 팔 때 해준다 이 말이지. 그죠? 기존에 살던 집이잖아. 전부 기존 살던 집. 그죠? 이미 살던 집을 팔 때 보면 전부 여기에서 파생된 거죠. 그죠? 이사 갈 때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약간씩 이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임대주택 뭐 그거는 뭐 그 거의 뭐 잘 안 나오는데 뭐 그 나와 있으니까 해석해 보세요. 여덟 번째는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살고 있고 집이 또 하나 있는데 요 집이 뭐냐? 내가 임대사업자다.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내가 하나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요거는 임대사업자로 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요 집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요 집을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요 집을 팔았을 때
1주택으로 간주해준다. 알겠죠? 요겁니다. 그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우리가 2주택 할 때 요거는 제외해줄게. 알았죠? 예, 그건 하나, 여기도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요거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 규정이잖아. 이 규정.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니까 다 2년 보유는 해야 되죠. 그죠? 다 2년 보유해야 되는데, 단, 요 임대주택인 경우는 요 집은 요거는 단서조항이 2년 보유가 없습니다. 요 집에 2년 살아야 된다. 알겠죠? 요게 다르죠. 그죠? 예, 2년 살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예. 하여튼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아무튼 이제 우리 곡에 교재 열거되어 있는 부분은 8가지. 그죠? 예, 해드렸는데 뭐 특별히 뭐 내용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이해는 될 겁니다. 아마 다 이해는 되는데 요런 게 우리가 2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그죠? 거기에 우리 교재 그 아래 365페이지 한번 보세요. 365쪽 보고 있죠. 그죠? 그 아래 보세요. 그 잠깐 보면은 조합은 입주권 나오죠. 그죠? 우리와 재개발 입주권 있죠. 그죠? 예. 입주권 나왔다. 입주권 나오거든요. 우리는 항상 요래 보면 됩니다. 1주택으로 간주한다. 요게 2006년도부터입니다. 입주권이 나왔다. 1주택으로 간주. 요 말 한마디만 딱 하면 됩니다. 그럼 뭐 시험 문제 입주권이 나오든, 그죠? 나오면은 무조건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만약에 뭐 이래 나왔으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입주권을 하나 취득했다. 입주권을 취득했답니다. 이 사람 몇 주택자입니까? 그렇지. 2주택자잖아. 요것도 집으로 보니까. 그죠? 요것도 집이, 요 집이잖아. 집, 집. 그리고 2주택자 맞잖아. 그죠?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요거. 그리고 뭐, 입주권 나오면 무조건 1주택이에요. 집 한 채다. 알았죠? 분양권 아닙니다. 입주권만. 알았죠? 분양권 아니고. 알겠죠? 재개발 입주권. 재건축 입주권. 알았죠? 예, 조합은 입주권을 말합니다. 요 입주권은 물어본다. 1주택이다. 알았죠? 1주택으로 간주한다. 기억해버리세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뭐, 그 입주권 나왔다. 뭐, 1주택이다. 그럼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예. 알았죠? 그러면은, 만약에, 보세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요거 샀다. 그죠? 2주택자입니다. 요걸 샀다. 요 집을 가 요걸 샀다. 요 집 몇 년 내에 팔면 될까요? 주거가 똑같잖아. 3년 내에 팔면 되지. 그죠? 예. 집이 두 채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 보세요. 내가 여기 집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옆집을 하나 샀습니다. 이사 가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 그죠? 그렇잖아. 그죠? 가든 안 가든 내 마음이잖아. 집 하나 샀잖아. 집이 두 채죠? 그죠? 요거 몇 년에 팔마 되죠? 3년에 팔마 됩니다. 그 우리 법에서 지지는 이사 갈 때, 이하지만은. 그건 내가 가든 안 가든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죠? 집 하나 사마 됩니다. 알겠죠? 샀다가 몇 년에 팔마 된다? 3년에 팔마 됩니다. 알겠죠? 요 집 살 때는 몇 년 후에 사야 되고, 1년 후에 사야 되고. 알았죠? 요걸 가지고는 재택을 많이 하죠. 그죠? 알겠죠? 요게 1세대 1주택 2년 보유다. 비과세 규정. 그럼 비과세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요거잖아. 보유기간하고 신고납부. 그죠? 요것도 잠깐 쉬었다 합시다.